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알량농장에 이전에 찍었던 애들 뭐 좀 근황삼아 한번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주실 메가볼입니다. 메가볼은 알량농장에 추가 입고도 되고 해서 여태까지 한 52마리가 들어왔었어요. 뭐 많이 분양은 됐지만 당연히 그 중에 단 한 마리도, 진짜 단 한 마리도 폐사개체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이전 세팅에서 바뀐 게 있다면은 이거 폐목, 참나무 폐목인데 좀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에 이렇게 막 말랑말랑해질 정도의 폐목, 이게 진짜 잘 먹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먹는 영상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먹는 영상 올리고 했는데 이렇게 치킨 같은 게 좀 규모가 다르게 커요. 엄청 많이씩 먹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막 이만큼씩 파먹고 그래요. 엄청 많이 먹습니다. 이거 시큰 보이세요? 엄청 잘 먹어요. 이거는 막 입에 그냥 쑤셔 넣더라고요. 해서 일단은 얘들의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폐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로 이제 직접 채집한 이끼를 넣고 여기 돌 재질 비슷한 합성수지 인신체를 만들어줬는데, 얘들이 여기 막 굴 파고 들어가서 굴 입구를 막아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소식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굴을 파고 들어간 애들이 있습니다. 이 원래 밀키밴디드 종 자체가 활동성이 상당하고 버릇을 잘 안 하는데, 얘는 지금 한 2-3일 전부터 땅을 파고 들어와서 안 나와요. 물론 채색이나 이런 걸 봐서 폐사한 개체는 아닌데, 어쩌면은 좋은 소식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곤 있습니다. 물론 제 바람일 뿐이죠. 그냥 이제 애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네요. 지금 겁을 좀 먹었는지 잘 움직이질 않네요. 또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지. 일어나자마자 또 폐목 먹겠죠. 또 뭐 폐목 되게 잘 먹어요. 얘를 보세요. 그쵸? 부숴서 입에 넣을 거예요. 안 먹네? 아니, 이렇게 꼭 제 집 동물들은 제가 말하는 거에 반대 행동이에요. 항상 그래요. 일단은 여기 블랙볼 까만 애들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배설물도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배설물인데 이렇게 폐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폐목을 주로 먹고 소화해서 배설을 한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배설물들이 곳곳에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얘들의 사육의 키포인트는 이거 그 폐목인 것 같습니다. 폐목을 가장 잘 먹어요. 해서 뭐 저처럼 참나무 산에 가서, 참나무 숲에 가서 직접 폐목을 채취해 오셔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그럼 잡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차피 뭐 산란목 이런 것도 폐목이기 때문에 완전 과습하게 혹은 물에 담가서 눅눅해질 정도로 좀 부식이라 해야 되나? 부식을 시켜서 부숙? 부숙이 맞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완전 썩히신 다음에 사용하시면은 얘들 엄청 잘 먹을 겁니다. 진짜 뭐 등강류가 밥 먹듯이 먹어요. 잘 먹습니다. 이거 진짜 앉은 자리에서 계속 갉아 먹어요. 뭐 시큰도 이만큼씩 파이고 진짜 잘 먹긴 합니다. 이제 얘를 조금 돌아다니니까 보여드리고 다음 얘로 넘어가 볼게요. 아유, 배 보인다. 일어나. 자, 일단은 메가볼들이었고요. 다음 얘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얘들은 화트포 올챙이들입니다. 먹이도 엄청 잘 먹고, 전에 불과 일주일은 좀 넘었나? 아무튼 이전에 찍었을 때보다 덩치가 2배에서 3배 정도 더 커졌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뒷다리가 나오려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건 똥이요. 자, 뒷다리가 나오려고 하는 애들 보세요. 뒷다리가 아직 준비 단계 정도 수준이긴 한데 뒷다리가 나오려고 하는 애들이 꽤나 있습니다. 아마 곧 뒷다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전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뒷다리가 아예 나온 애도 있던데 지금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얘를 또 먹이 먹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먹이는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알량농장 특제 초식 올챙이 젤리입니다. 한번 먹여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알량농장 특제 올챙이 젤리를 넣어주고 한 10초 정도가 지난 모습입니다. 10초 만에 이렇게 피라냐 때마냥 이렇게 몰려들어서 막 와구와구 먹어요. 아, 이거 나도 수중 촬영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보면 위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 물이 많이 더럽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물이 뭐 깨끗하진 않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물이 완전 더럽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알몬드 잎을 다려 넣은 물이라서 일부러 물을 블랙워터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만큼 더럽진 않다. 물이 뭐 깨끗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물이고요. 이 물이 까만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알몬드 잎을 우려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들의 안정효과를 위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만큼 물이 더러운 물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이 피라냐 떼들처럼 물려들어서 밥을 먹는 올챙이들이었고요. 다음 개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짜잔. 너무 어두운데? 자, 다음 개체는 이제 막 수입이 들어온 이제 알령적인 막 수입이 들어온 패턴리스 퍼스픽킹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셨고 저번에 수입 들었을 때도 금방 다 분양이 나갔던 애들이요. 이렇게 패턴이 적은 패턴리스 퍼스픽킹맨인데요. 벌써 두 마리는 분양이 됐고요. 또 한 마리는 또 턱이 이상하게 왔길래 그건 제가 풀 수밖에 없고 이제 세 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얘들은 뭐 인기는 언제나 좋네요. 분양가도 비싼 애들이. 일단 그렇고요. 얘들의 먹이 먹는 모습도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먹이는 요즘 핫한 사료죠. 히카리꺼 팩맨 푸드 패거텍, 히카리 패거텍을 준비했고요. 얘들이 작기 때문에 반씩 부셔서, 근데 반은 아니네요. 아무튼 적당히 부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먹여볼게요. 자, 이게 PPL은 아닌데 득한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걸 뭐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그냥 물에 한 2초에서 3초 정도 담그고 바로 먹이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제작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먹이 반응도 당연히 좋아요. 나 이제 핀셋은 나 한 손으로 먹이니까 이게 먹이 거리 조절이 어렵네요. 일단은 한 번 더 2초간 담갔다가 이 설명서엔 2초라고 하는데 저는 3초 정도가 3초에서 4초 정도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봐봐. 바보야, 핀셋을 밀지 말고. 자, 지금 한 손으로 찍다 보니까 한 손으로 먹고 한 손으로 찍다 보니까 좀 카메라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알량장에 들어오자마자 당연히 당근 빻다 먹이는 잘 먹습니다. 뭐 팩맨 중에 먹이 안 먹는 팩맨이 어딨나요? 2, 3, 3초 담그고 잘 먹죠? 또 팩맨이 이렇게 삼키기 어려워할 때는 살짝 먹이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삼키기 아주 편한 환경이 됩니다. 상태가 됩니다. 고음을 좀 주고 또 1, 2, 3 제일 큰 덩인데 넣어줄게. 이 먹이가 뭐 냄새도 안 나고 설사도 잘 안 하고 개체들이 사료 먹은 팩맨들을 설사를 잘 하잖아요. 설사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건 편의성이죠. 가장 장점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만 묻혀가지고 먹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큰 편의성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개체를 다 먹이는데 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또 단점도 있어요. 일단은 물에 묻는 순간 이렇게 쉽게 풀어져서 이렇게 남는 먹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크기 조절이 더 작게 부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부숴서 먹일 수 있는데 더 크게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체급을 먹이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라는 단점이 있겠네요. 일단은 얘들 종을 닫아주고 다음 근황 개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개체들은 알령청에서 최근에 겨울잠에서 깨웠었던 우리 팩공이 한 쌍인데요. 지금 빛의 강도 때문에 그런지 동공이 이렇게 축소가 돼서 조금 표정이 기분이 나빠 보이는 표정인데 뭐 그래도 뭐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먹이도 한번 줘볼게요. 얘들도 해거텍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뒷광고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할 뿐이에요. 자, 팩공 한번 먹어볼래? 아이고, 팩공이가 먹성이 되게 좋아요. 친구 막 옆에 남편 막 못살게 구네요. 왜 지만 먹냐고 남편한테 막 그러세요. 너는 이거 먹어, 더 큰 거 줄게. 막상 또 주면 안 먹어요. 이렇게 집게를 물지 말고 이걸 물어. 자, 팩공이를 먹성 좋다고 제가 한 게 진짜 사실이죠. 엄청 잘 먹어요 얘들. 와, 또 이렇게 합사도 되고 뭐 이렇게 금슬 좋은 부부 같이 키우는 것도 재밌습니다. 팩공이는 조만간 브리딩 예정인데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올해 안에는 브리딩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알량농장의 이제 다양한 애들 뭐 근황이었고요. 뭐
마지막에 살짝 알려진 광고를 하자면은 뭐 페털리스 페스피크맨은 뭐 아마 분양 일주일 안에 다 끝날 것 같고 옆에 우리 올챙이 친구들도 뒷다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면 이제 분양이 중단할 예정이니까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백아블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품절 임박입니다. 아마 한 두세 마리만 더 분양하면은 더 이상 분양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키울 거거든요. 일단은 마지막에 잡서를 좀 넣긴 했지만 이렇게 알약농장 생물들 분양이었고요. 일단 뭐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은 다들 이제 아시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